일어날 수 있도록 이서면 한복판이 들썩거릴 수 있도록 함께 힘찬 함성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 분노의 함성 시작! 네, 좋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올라성 다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럼 한번 힘차게 불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 따라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윤석열을 퇴진하라 울라 울라. 윤석열을 퇴진하라 울라 울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 김건희를 특검하라 울라 울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울라 울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우와 점점 늘어나네 많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울라 울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울라 울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울라 울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울라 울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것 같습니다. 앞서 마지막 발언해 주셨던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사건이 엄청난 전쟁 위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분단 국가이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지요. 헌데 주적을 누구라 하고 있습니까? 한민족인 북한이라고 하고 일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협력자. 네, 보편적인 가치를 협력하는 파트너라는 말을 했습니다. 침략국의 파트너라는 거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러니 윤석열이 되고 나서 1월달과 2월달에 바로 독도 앞바다 동해안에 자위기를 들고 전범기다 전범기 자위기에 들어오신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이니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윤석열이 자위기가 이미 들어왔는데 뭐 아, 윤석열 때문에 죽어. 통전권의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내 소외 거래 윤석열 골목이 싫다. 김건희 말도 안 된다. 라는 발견이 많으신 텐데 부산시민 분들도 동의하신다면 함께 촛불 행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궁금해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자! 네, 앞서 집회 발언에서 노동자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폭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윤석열이 공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대통령 지지율 꼴찌 누구인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맞습니다. 3월 1일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22개 국가 중에 꼴등 지지율이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쪽팔립니다! 여드름 꼴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윤석열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검찰 독재 윤석열 세력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마지막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 검폭이 아니라 검찰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끌어내려야 되겠지요? 네, 우리 노동자들 손 붙잡고 함께 구호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노조 단합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검찰폭력 깡패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동자와 단결하여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네, 좋습니다. 이 서면 한복판이 들썩거릴 수 있도록 노래에 맞춰서 들고 계시는 핏켓을 힘차게 좌우로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